안녕하세요. 김의 여가 생활입니다. 밤새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잠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밤새 안녕한 지 우리 가요기를 찍으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시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문득 좁은 공간에 애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대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끝에서 지금 저 멀리까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대도 있고 바깥에 또 지금 이 다육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 또 요런 식탁 같은 저런 의자에도 있고 저런 4단, 5단짜리 저런 것도 있고 요런 소품 다육이 얹을 수 있는 요런 것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개수가 많고 그런데 과연 내가 이제 진짜로 그만 살까? 다육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엄청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어떤 영상을 보다가 너무너무 예쁜 엘 히어로를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 너무 예뻐갖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지금도 자제를 하고 있지만 걔는 이미 제 머릿속에 데려와야 할 버킷리스트 1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키핑장으로 애들을 보내는 거 아닌지 내심 걱정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얘들을 아침에 보고 체크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키핑장에 보내면 걔들을 보러 가는데도 시간을 내야 되고 좋은 점도 많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한계가 갑자기 또 해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요렇게 지금 들쭉날쭉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햇볕 보면 햇볕 쪽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힘들고 그런 점도 있어서 앵글을 짜서 가지런하게 여기다 다 정리를 하면 어떨까 요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앵글을 짜게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앵글을 짜갖고 정리가 싹 되면 또 나머지 또빈 공간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애들을 또 데리고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키핑장으로는 안 데리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애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나마 어저께 비 소나기가 많이 왔지만 그 전날 물 줬잖아요. 원래 비올 때를 기다려서 비 오고 난 후에 줘야지 맞는데 저는 물을 주고도 내심 걱정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히려 애들이 되게 건강하고 그래서 물 주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너무나 덥거나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저기 삶아질 수도 있고 나름 견디지 못할 수 있잖아요. 습기도 많은데다가. 그런데 다행히 비가 오는 바람에 온도가 낮아져 갖고 애들이 그래도 견디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애들이 이렇게 잘 있는 걸 보고 그래도 약간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 밑으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앵글을 짜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데리고 오지 말아야 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또 애들이 박스가 도착돼 갖고 있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게 이제 일종의 예뻐서 생기는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제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집에 잘 있는 애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진짜 애들이 다 6인지 초록색 채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제 애들이 한달 정도 참으면 이제 예쁨의 절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